안녕하세요. 여기는 비하인드 몰랑. 저는 몰랑의 작가 윤혜지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오늘은 몰랑이 디자인팀과 같이 종이에 몰랑이 그리기 과정을 찍어봤습니다. 문구점에서 파는 초코색 핑크색 펜을 썼고요. 몰랑이 드로잉북에 그렸습니다. 저는 얼굴부터 먼저 그리는데요. 얼굴 눈, 코, 입 조금 가깝게 그리고 바깥에 얼굴 면적이 좀 크게 보이게 그려야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귀가 너무 작아지지 않게 그리고 팔, 그다음에 옆구리 겸 엉덩이, 그리고 다리 이런 순서로 그립니다. 피우피우는 피우피우도 얼굴이 서로 불이랑 입이랑 그냥 붙어있게 그리고 앞머리를 그리고 그다음 얼굴, 날개, 엉덩이, 발은 좀 모아서 그래요. 그리고 볼터치 어디지? 굵은 부분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사인을 합니다. 오늘 2019년 1월 4일 그래서 이거 꽃을 그리고 꽃길만 걸어요를 적어드려요. 완성. 네, 저는 몰랑이 그릴 때 몸통을 먼저 그려요. 머리통 이렇게 짠. 그 다음에 좀 웃는 게 좋아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귀 조인 조인 팔 짠. 그리고 하반신 도잉. 그린 다음에 다리를 뽁뽁 그려요 이렇게. 그리고 피우피우는 일단 머리를 이렇게 그리고 입을 그려요. 어? 입 너무 크다. 입술 부었어.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아 너무 웃기잖아. 발길을 뾰족하게 그렸네. 네. 볼터치를 저 몰랑이 포즈는 너가 제일 처음 그려서 내가 그걸 보고서 그리고 있어. 네가 그려야지. 완성. 저는 누워있는 걸 좋아해서 볼을 빵빵한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뭔가 찌그러졌다. 엉덩이도 뻥실하게. 우리 제품 중에 말랑말랑하네. 그거 생각해. 뭔가 얘가 아닌 것 같아. 다시 해야 되겠는데. 너네 크게 너무 웃어서 귀여워. 피우피우도 누워 있는 걸. 누워있는 포즈를 좋아하시네요. 누워있는 걸 좋아합니다. 굉장히 납작해. 애들이 약간씩 짜부대 있어. 귀엽다. 약간 이런 연출된 컷을 더 자주 그리는 거. 볼터치 칠해주세요. 볼터치. 공부하네. 너무 작군. 귀엽다. 뭔가 더 잠시 느낌표 번외편 방황하는
윤대리의 손. 생각보다 잘 그리는 거 아니야? 글쎄. 큰일 났는데? 이게 팔. 팔. 그리고 얘가 몸이 좀 요래. 나 사인할 때 많이 봤잖아. 어? 나름 잘 그렸어. 이렇게 하고 눈이 너무 올라가면 안 돼. 그치? 응. 눈 장. 놀랬어. 입이 너무 내려갔어. 뭔가 달라. 볼터치? 그건 저 아니라고. 볼터치. 아, 볼터치 동그랗게 해야 되는구나. 이렇게. 아니, 핑크색이 해야 되는 거야? 아, 이 핑크색이 있구나. 아. 다시 옆에 하나만 다시 그래. 그러네. 아니, 왜 얘는 너무 좋은데. 이게 웃기다. 다시 2차 시도. 오, 아까보다는 동그라미 가 좀 나은 것 같아. 귀는 좀 그래서 귀가 너무 즐겁다. 좀 살짝 이렇게 신났어. 왜 다 분열했어? 그리고 눈이 좀 눈이 너무 너무 작다. 이게 맞는 거야? 이게 맞는 거야? 입을 좀 더 위로 그려. 입을. 그 정도. 어, 맞아. 요렇게. 맞아. 입은 뭐. 와. 이 토끼야? 볼터치. 볼터치. 약간 연지곤지처럼 찍었어. 오. 입 옆에. 약간의 발전이 있었어. 여기서 살짝 발전했어. 그 사이에. 수고하셨습니다. 그치? 응.